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이 엄청 어려운데, 4장은 디퍼런시에이션과 차이 생성, 차생과 디퍼런시에이션, 분화. 잘 보면 글자가 다르죠? 앞에 건 T, 뒤에 건 C죠. 조심해야 돼요. 이 두 가지의 논리를 통해서 일어난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쓰죠. 이렇게. 이제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씁니다. 두 번이 합쳐가지고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, 아까 그 얘기 했죠? 저 잠재 차원,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상징계 속에서 정돈된 그런 질서 아래에는 좀 더 이 우주의 본연의 모습들, 그런 생성과 그런 창조, 차이 생성이 있다는데, 그 차이들의 작동 방식이 뭐냐면 디퍼런시에이션이에요. 앞에 있는 차이 생성이에요. 들레즈는 그 차이의 생성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아무 규칙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, 이 사람은. 그러면 그건 카오스가 되겠지. 그러면 카오스가 되겠죠. 아,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돈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지. 우리가 주어진 질서에 복속된다거나 동일성에 사잡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무대포로 촬영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, 사실. 그건 아닙니다. 이 우주에 분명히 질서가 있고, 우리 몸에 이런 구조가 있잖아. 있잖아. 동일성이 있잖아. 그러니까 동일성을 부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닙니다. 어떻게 그 생성의 장위에서 이런 동일성들이 만들어지고, 또 쓰러져서 또 만든, 이거 전체를 보여주는 게 문제지. 그냥 일방적으로 동일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, 그건. 아니, 동일성이라는 게 완전히 부정하면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. 그럴 거 아니야. 그건 아니죠, 그건.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 철학을 또 너무 극단화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그러나 그 동일성이라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생성의 장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.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다. 그렇게 생성되는 과정이 C를 쓴 디퍼런시에이션이죠. 그러니까 그 잠재성 내에서의 차이들의 막 운동이 T를 쓴 디퍼런시에이션이라면, 그 운동의 결과, 철수도 만들어지고, 영도 만들어지고, 산도 만들어지고, 그런 게 뭡니까? 그게 이제 C를 쓴 디퍼런시에이션이죠. 요게 차야 반복의 4장의 주제입니다.